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수의 증가율이 39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2만 1,220명으로 1979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한국선교는 이제 성장세 둔화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직면했다며 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교육학적 전문성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와 91%가 선교학적 지식과 선교 지식의 전달 방법을 갱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를 위해 선교단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선교연구단체들의 연구결과 보고, 연장교육을 통한 지식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보단 선교단체의 조직적 훈련을 선호하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72%는 모든 유형의 선교교육이 통합돼 실제 사역에 적용될 필요성에 동의했고 67%는 선교학과 교육학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상철 원장은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며 질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